또 제가 떡볶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엑시의 이름을 걸고 이 지구상에 있는 떡볶이 집은 다 무조건 가볼 거예요. 와. 와.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파채랑 떡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 파가 진짜 대박인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이 집이 떡볶이에 춘장이 들어간대. 그래서 달았구나.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약간 여기다 해도 그렇죠. 어, 맞아, 맞아. 엄청 진해, 이게. 떡이 진짜 맛있어. 떡이 어떻게 이러지? 진짜 떡볶이는 이렇게 졸이면 졸일수록 맛이 더 깊어져. 양념이 싹 배어가면서 맞아, 맞아. 시간이 지나면 맞아. 지날수록 중독성이 장난 맞아. 아니야. 그래. 시원해. 마늘 냄새 나는데 약간 소금에서 한 입 딱 한 입이다. 어때? 그 마늘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게 매콤하고 약간 알싸한 맞아. 처음에는 마늘 향으로 딱 왔다가 확 알싸해져. 약간 그리고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이 국물이 되게 국물 이게 질감이 그치? 되게 끈적끈적해.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 그럼 3,3,1이죠 지금? 3,000, 3,000, 1,000. 네. 그죠? 아, 7,000.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저희가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떡볶이의 맛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집이에요. 아. 국물이 진짜 맛있어. 아, 그죠? 이틀 막. 아우, 이거 진짜. 우와. 이거 며칠 계속 먹었던 떡볶이 중 제일 학교 떡볶이 맛에 가까워. 원래 그거 국물 떡볶이가 제가 원래 국물 떡볶이보다 약간 자작한 떡볶이를 좋아하는 게 간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집은 국물 떡볶이인데도 국물이 너무 진해가지고 우는 거 아니죠? 진짜 말랑말랑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진다. 맛있겠다. 정말 최고.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가 치즈가. 치즈 어떡해. 떨려. 그거 알아?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 너무 맛있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보면 이렇게 김치가 엄청 많이 숨어 있어. 김치랑 떡이랑 같이 먹어. 입에. 나 이거 원픽이야. 이 집 떡볶이는 이 떡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이 떡볶이 만약에 밀떡이나 가래떡이 들어갔다면 별로였어. 거의 뭐 떡볶이 교주님이네? 왜냐면 떡국떡에서 우러나오는 그 풍미가 있어. 양념이 진짜 잘 돼 있어. 이게 떡국떡이 얇고 쌀떡이라가지고 하나하나 간이 안 밴 야채, 뭐 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아우, 와, 나 퓨전 떡볶이가 좋아질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 맞아.